한번 이제 왕창 쏟아뜨렸으니까 기업이 괜찮으면, 기업이 부실한 기업은 테마로만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기업이 괜찮은 기업은 조정받고 또 올라가겠죠? 그걸 믿으시고 좋은 기업이라면 비중을 적당히 지켰으면 괜찮고요. 욕심내서 또 왕창, 그죠? 우리 저기 더붐님처럼 저렇게 욕심내서 왕창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분산해야 왜 이기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게 마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안 되인 사람일수록 탐욕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언제나 돈을 벌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못 투자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신중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몰빵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뉴스만 보고, 아, 이거 무슨 좋은 일이. 그죠? 그죠? 수익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지금 주도주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도주가, 지금 가는 건 주도주가 누구예요? 수소차가 갔잖아요. 그럼 수소차가 올라가기 전에 매수했으면 1억 8천이면 100% 올라갔으면 1억 8천을 벌었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안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가 이제,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공부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공부 안 할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수 차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3일 조정하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지수가 하나, 둘, 셋, 넷, 지금 몇 번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8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죠? 그냥 올라가기만 바라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사기만 하면 다돈벌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 순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신중해질까요? 그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또 봅니다. 0201은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코스닥은 상당히,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코스닥은 상당히 강하지요. 네, 코스닥은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이미 작년 연말에도 계속해서 중소형주 강한 장이다. 예, 이 대형주 장은 2016년부터 2017년 11월 초까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면 예,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대형주가 상승을 끌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중형주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주가의 흐름을 읽는 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형주가 2년 정도 상승해서 가고 나면 중형주가, 중소형주가 반등을 하는데 그것이 또 어느 정도 1년간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대비하라. 언제나 대비하라. 여러분이 블랙스완은 안올것 같지만 블랙스완은 1년에 두세 번씩 반드시 옵니다. 지난번에 떨어질 때 무서웠죠? 거기다 합세해서 개인들은 다 내던져 버리죠. 그죠? 이런 것이 언제나 여러분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주가의 변동은 원래가 주식의 생리상 당연한 거예요. 주가 변동성에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뭐죠?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감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가는 끊임없이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반복하면서 저점과 고점 사이를 일관 속에 진동하면서 간다. 그래서 주식을 뭐 파동의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 무슨 뭐, 그 다음 뭐죠? 예. 밀물과 썰물이 있다, 그 다음에 계곡과 산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취를 둘러싼 구간을 박스 모양을 또는 틀 모양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죠. 자, 그래서 수익을 냈다고 자만심에 빠져서도 곤란하고 마치 주식을 모든 것을 터득한 듯 위험한 정신 상태가 여러분이 갖는 자만심이에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렇습니다. 주식은 초보자일수록 자기가 수익을 내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식 별거 아니네. 아, 사니까 돈이 되네. 이러면 이제 몰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전에 어떤 세무사가 2000, 그때가 몇 년인가요? 2000년도 초에 한참 올라갈 때, 그때가 언젠가요? 2008년에 리먼 사태 이후에 주가가 2009년에 급등을 했잖아요. 돈을 벌었잖아요. 그때 왕창해서 3억을 보니까, 아, BMW 탁 사가지고 출근하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친척, 뭐 돈을 갖다 막 맡기는 겁니다. 나도 좀 벌게 해주라. 야, 5천만 원 맡길 테니까 많이도 필요 없어. 반만 벌어줘. 이렇게 돈을 갖다 열심히 갖다 맡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돈을 다 까먹어버렸고 자기 돈까지 까먹었어요. 그게 모인 돈이 10억이래요. 비중이 너무 많을 뿐이에요. 어쨌든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비중을 많이 한 거죠. 그죠? 자, 자신만의 매매 원칙이 없을수록 정보나 루머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가 변동성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선결로 가져가야 될 것은 반드시 부실 기업을 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한, 더부님이 한꺼번에 많이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좀 1억 8천이니까, 최소한 5천만 원씩만 나눠서 담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3천만 원씩 6종목을 담았으면 어땠을까요? 나쁠까요? 아, 가만있어 봐. 이번에 가는 건 전기차 하나 담아야 되겠고, 수소차 하나 담고, 제약 종목 하나 담고, 그죠? 이렇게, 그죠? 가는 종목을 담고, 가만히 있었으면 5천만 원이 100% 올라오는 5천만 원을 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게 10배 가면, 피터 린치처럼 10배 가면 5억을 보는 겁니다. 1억 8천을 몽땅 해서, 그죠? 왕창해서 18억을 벌어야 된다? 그거 자신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꾸준히 들고 가서, 아, 5천만 원만 투자해도 정말 10배 가면 5억이 되는구나. 그러면 16종목인 얼마요? 30억입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손절매가 답이 아니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제가 손절매하다가 9억을 날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단타를 하라니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니까 손절매하라니까 손절매, 손절하라니까요, 손절. 그래가지고 9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탐욕이죠. 두 번째. 그럼 나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계속 궁리할 필요 없이, 그죠? 혹자의 말대로 좋은 주식을 밥 먹듯이 사서 가만히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드윈 르페브르가 멋진 말을 하죠. 왜? 나 어느 주식 투자자 회상에서 내가 큰 돈을 번 것은 나의 뛰어난 사고력이 아니라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그것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끈기 있는 인내심이 돈을 벌었다. 더불어 어떻게 해요? 예, 좋은 주식을 사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렇게 꽉 붙들고 엉덩이로 붙였으면 돈을 더 벌었겠죠. 근데 종목을 또 보는 눈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니다.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프로와 초보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딜까요? 지식과 경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투자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에이, 전문가님, 그 말이 쉬운 거지. 그까짓 게 뭐, 어? 그죠? 주식 투자에서 투자 철학 또는 원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원칙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좋은 종목 샀으면서 적당히 일부만 적용해보고 일부는 빼버리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는 원칙이 없는 거예요. 맨날 휘둘리는 거예요, 주가에 따라서. 그게 좋은 수익을 내줄까요? 중장기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고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사이와 내가 실제로 행동 사이에 내가 벌어져 있는 그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의 원칙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원칙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투자 원칙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고한 투자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져가면, 주식 가져가면, 아, 저는 나는 1억 8천 불려도 기업을 믿었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의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을 가져가는 것은 두려움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희망이라는 인간의 지긋지긋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게 자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원칙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죠. 그죠? 흔들리게 되잖아요. 정말입니까? 예. 요즘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올라오는 종목이 있죠. 아이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위대한 아빠님이 팔았을 거야. 그죠? 흔들렸으니까. 안 흔들렸을까? 저도 궁금해요. 뭔데요? 자, 우리 종목을 보면 주가는 이렇게 늘 흔들면서 가요. 그죠? 흔들면서 간다고요. 계속 우상향만 할까요? 갈 때는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팔고 내일은 사고 이러면서 주가는 흔들면서 가는데 사실은 가다가 흔들만 그냥 무서워서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서 손절해 버려요. 더 이상 안갈 거다. 더 이상 안 가는 게 뭐예요? 안 간다고 딱 파는 순간부터 올라가죠. 참 신기해요. 전문가님, 내가 파니까 그때부터 올라가네요. 아, 저 왼수 같은 종목 그냥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파니까 왜 올라가는 거야, 저게? 아, 속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돈을 더벌수 있었는데 팔아버렸더니 넘어갑니다. 그죠? 뭐 얘만 그러나요? 많은 종목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우, 또 얘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아이고 여기 올라가면 좋아요 떨어지면 나이나 죽겠어요 전문가님한테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좋은 종목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아 계속해서 돈 벌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것만 보려고 그래 이것만 아 이게 그냥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면 그냥 들고 가면 대박인데 그죠? 그잖아요 봐봐요 아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또 올라가네? 아니, 봐봐. 이렇게 올라가는데 뭘 걱정을 해요? 어? 아, 이걸 보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만 여기만 봐요. 주가만. 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보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아이고야, 저걸 어떡하냐, 저.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간다니까요. 왜? 주가가 나를 왜 마음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아, 이게 안 팔면 이게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당장 나를 죽여버릴 것 같거든요. 큰일 날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손절. 전문가들도 어떻게 전부 다 손절해라 손절. 아 그러니까 손절하라고 했잖아요. 무서우니까 빨리 잘라야지. 아 좋은 기업을 왜 손절을 해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종을 치십니까? 아 증권사 좋으라고 종 친다고요? 그러면 뭐 계속 쳐야지 뭐.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종 쳐라 그러니까. 끝쳐라 그러네. 누구는 막 쳐라 그러잖아요. 아유 그냥 막 치래. 제발 막 쳐라 그러면 누구 막 쳐라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끝쳐라 그런 사람은 템플턴이고. 그죠? 예.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면 가만히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냥 주가에 맨날 휘둘리는 거 주가에. 아이고 큰일 났어 주가. 큰일 났어 나 이거. 아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 아무 걱정 안 해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돈을 못 벌어봐요. 아까 그죠? 넥스턴. 그러니까 돈만 잘 벌어봐요. 돈만 잘 벌면 이렇게 가요. 돈을 지금 못 보니까 이렇게 갔잖아요. 에, 진짜입니까? 한번 볼까요? 2015년, 2016년에 돈잘 벌었냐, 너? 한번 보자. 어디? 자, 2015년, 2016년에 193억 벌었네? 그러니까 2015년에 얼마 벌었냐, 한번 가보자. 2015년에, 아, 얼마를 벌었냐? 2015년에, 대충, 현금으로 봐도 2015년에 2064억, 19억 벌었는데, 2016년에, 바다마을님도 어서 오시고요. 178억을 벌었네? 아, 그런데 점점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갔지, 뭐. 뭐, 간단하잖아요. 돈을 잘 버는 해는 쭉 갔다가, 돈을 못 버는 해는 쭉 내려왔다가, 돈을 또잘 벌면 또 가겠죠. 돈을 못 벌면 더 곤두박질 치겠죠. 그죠? 아니, 뭐, 이렇게 쉽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해요. 그럴듯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러면, 그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오늘도 짜릿하게 상한가 먹어야지. 그거, 역시, 주식은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서 오늘 돈좀 따고, 그죠? 카지노로 가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유나이트 제약. 참, 주가는 늘 이렇게 나를 흔들고 그냥 놔두지를 않아. 그래도 주가는 끊임없이 저점을 높이면서 가요. 자, 더붐님이 여기다가 2009년에 1억 8천을 사놨다면 지금 얼마쯤 됐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을 2014년에 제가 얼마요? 2014년에 사서 그냥 잊어버리고 내비두고 그냥 걱정 없다. 가지가 뭐 좋은 주식인데 그냥 내비뒀으면 얼마 됐을까요? 188%입니다. 그럼 대충 그냥 200%로 계산하면 얼마요? 3억 6천을, 최소한 3억은 벌었겠네요. 나는 한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냥 동업뿐이 안한 거예요, 동업. 아니, 뭐 주가는 뭐 지가 알아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쇼를 하고 뭐 별짓 다 해도 그냥 나는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1억 8천이 얼마예요? 3억을 벌어주네? 말도 안 돼. 그냥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게 길게 참지를 못하니까. 아이, 오늘 가만 있어봐요. 1억 8천쯤 거다가 5천만 원만 띄워가지고요. 한 달에 나, 뭐,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나? 그죠? 1000만 원씩 벌어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씩은 벌어야 됩니다. 생활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씩이면 1년이면 뭐예요? 6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6천만 원이면 1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이면 5, 6, 30, 3억 버나요? 3억 항상 이렇게 벌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 그러면 500만 원씩 번다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벌 생각하고 해서 저 4년, 5년 만에 3억 버냐? 아니면 그냥 1억 8천 듣고 가만히 있었더니 난 아무것도 한게 없어서
1억 8천 3억을 벌었습니다. 3억을 넘게 벌었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안 나가나요? 그죠? 그럼 여기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이건 얼마죠? 어? 저 장난 아닌데. 그럼 나는 이때 팔았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269%네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서 가만있어 3년, 1년, 2년, 3년, 4년에 내가 500만 원씩 3억 버는 거 하고 내가 여기다 가만히 놔둬서 얼마? 아까 260몇 프로니까 3억이 아니라 얼마를 버는 거예요? 3억이 아니라 얼마를 벌었어요? 한 달에 나 3억씩, 500만 원씩 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다 그냥 1억 8천 가만히 놔두고 269%니까 200%만 놔도 이미 3억 6천을 버는 겁니다. 나는 한게 없어요. 열심히 직장 다니고, 그죠? 은행에다 저축한 것뿐이 없어요. 누구에다 저축했어? 주식에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를 보는 순간부터 이걸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못 견딥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못 견뎌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진짜 많이 벌었죠?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돈이 많이 벌줄 알았더니 그냥 가만히 1억 8천 원 갖다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네? 아, 오늘 500만 원, 이번 달에 500만 원 벌라고 열심히 움직였는데 아니, 이번 달에 잘못해 시장이 갑자기 그냥 샀다가 그냥 5천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세요. 하한가 떨어지면서 그냥, 아우, 나는 500만 원 버는 게 아마 1천만 원 까먹었어.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단타 치다 5천만 원 까먹었습니다. 아이고, 뭐 질르라고 그래서 질렀다가 5천만 원 까먹었어.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지름길. 제가 잘못 얘기했나? 반응이 없으니 거 보니까 잘못 얘기했나 보네. 자.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두려워. 아유, 전문가님, 어떻게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이제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제 가지. 그죠? 그러니까 팔지 말고 가만히. 더 사요. 뭐를 더 사요? 그랬더니. 더 사요? 응. 사패선 녹트나리님 어서 오시고. 하, 돌파나 가네. 자를 땐 여기서 잘라야지. 여기 와서 자르면 어떡하는 거요? 불안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르면 어떡해. 아, 여기서 잘라야지. 여기서 자르랄 땐안 자르고, 그냥 버티 가서 봐. 우리, 여기서 자르랄 땐안 잘라요. 죽어도, 그죠? 더갈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자르려고 그래, 또. 왜 잘라요, 이거? 이제 갈 길만 남았는데. 들고 가야지. 그러니까 진짜, 아유, 어제, 오늘, 나, 신고가야. 안 팔아. 그죠? 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돈 벌리는데 뭘 신경 써요. 그렇잖아요. 아유.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은 주식을 싸게 살 절호의 기회다. 진짜 싸게 살 기회예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데 다 도망가잖아요. 나 도망가야 돼. 주가의 변동성과 여러분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자신의 원칙을 가져가려면 일단 비중의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더붐님은 비중의 원칙을 어떻게 했다? 어겼다. 그렇잖아요. 비중의 원칙을 어겼죠. 두 번째, 물론 이 집중 투자를 잘만 하면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세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 비중의 원칙을 어기는 거는 집중 투자가 돼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내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집중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요? 큰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뭐를 가야 돼요?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왕창 집중 투자를 한다? 분산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땐 좋아요. 떨어질 때 견뎌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못 견뎌내잖아요. 아프니까. 아픈 만큼 성숙하나요? 주식은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만큼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탄 날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내 남편이 돈을 왕창 잃었거나 내 아내가 9억을 날려버리면 남편하고 그게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죠? 자, 시장이 조정한 자금 관리의 원칙을 가져가야, 그 다음에 현금 보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장이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시장이 조정할 때 무슨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기본, 투자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는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비중의 원칙을 어겨서 왕창 질러버리죠. 아, 저게 뭐 좋은 일이 벌어서 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어떻게 돼. 자,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올라갈 땐참 좋죠. 신나죠, 이거 돈이. 예? 템플턴은 몇십만 주를 사가지고. 올라갈 때 상한가 칠 때는 진짜 미치는 거죠.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 왜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아니 뭐 그냥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고는 에쿠스 리무진이 한 대가 탁탁 나 들어오는데 그게 제정신이 있습니까? 잠이 안 오지? 그렇잖아요. 밥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면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걱정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가 아니라 재무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 뭐예요? 재무 분석을 하지 않으려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차트만 보려고 그러지, 재무 분석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은 성공의 비밀 지도라는 거예요. 차트는요, 내가 어디로 갈지, 올라갈지, 떨어갈지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예요. 그것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차트만 보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깡통이 나는 거고 부실해서 상장 폐지가 되고 감자를 당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내서 어떻게 감자가 됩니까? 어떻게 상장 폐지가 돼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세 가지 원칙. 그죠? 여기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은 오늘도 차트 매매에 미쳐서 기업 분석은 안 하고 부실한 기업을 매수했다가 상장 폐지, 감자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조금 사면 상장 폐지 안 되나요? 여러분이 존 템플턴이 1939년도에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39년도에 1만 불을 빌려다가 1달러 미만짜리 주식을 어떻게 해요? 104종목을 삽니다. 그중에 34개가 상장 폐지됩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34개 종목 상장 폐지되는 그래갖고 10만 불을 벌죠. 상장 폐지 누구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은 달라요. 미국 주식은 한번 상승하면 오래오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진짜예요? 에? 지수도 엄청나요. 이따가 이제 제가 그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면 33배 종목이 깡통이 나도 이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은 이 깡통 나는 종목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죠? 괜찮은 종목만 사서 104 종목을 사서 더 수익 내면 안 되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깡통 나도 좋으니까 부실 종목 사서 짜릿한 수익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몰래 거기다 질러버리죠. 지난번에 8천만 원 산 사람도, 그죠? 여기다가, 여기서, 그죠? 8천만 원을 사서 몰빵을 얻고 왔더라고요. YG엔터 양현석이가 돈 벌어준다고 생각하고 왕창 질른 거예요. 기업까지 떨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진단받을 때만 해도 여기서 5천만 원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8천이 3천 된 거예요. 얘가 돈을 보는 걸 보고 가도 되는데 돈을 보고 가지를 않고 뭘만 봐요? 차트만을 보니까 이게 더갈것 같거든요. 올라갔으니까 상으로. 더갈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니고 한 번이라도 얘가 너돈 버냐? 돈 버는 걸못 봤으면 돈을 전혀 못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3년 연속 계속 적자로 가고 있는데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보고 뭐만 해요? 그냥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차트 보고 갈것 같으니까 여기서 질러버리는 거예요. 8천만 원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사람의 욕심이 이거잖아요. 올라가니까 상으로 갔으니까 이거 지르면 야, 양현석이 돈 벌어주지 않을까? 그 8천만 원 갖다 몰팡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곤두박질 치니까. 5천만 원 마이너스. 이 사람이 잠이 오겠냐고요. 내가 5천만 원을 벌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 건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기업을 딱 봤을 때,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네?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면 동업해도 되겠다. 이거는 동업이 아직 안 되겠는데? 영업이익은 날때 가서 그때 사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을 안 보고 차트만 보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주기에 맞춰서, 그죠? 맞춰서 딱 사면 대박을 줄것 같아서 샀더니, 그 다음에 시장 주기가 어때요? 고점에서 다 팔고, 저점에서 현금화했다가,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저점에서 사지든가요? 여러분 사죠요? 주가가 펑펑 올라가면 사질까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고점에서 전부 현금화 시켰다. 자랑하죠? 그 저점에서 사질까요? 펑펑 올라갈 때 사질까요? 안 사지는 겁니다. 이 맨날 고점 저점을 맞춰서 딱딱해서 돈을 번다고요? 아니 차라리 점쟁이 하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과거 차트를 보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게 잘 보이죠. 얼마나 잘 보여요? 그래. 여기 저점에서 올라가서 상한가 먹다가 고점에 올라가고 떨어졌다. 이게 잘 보이죠. 그런데 이게 미래가 보이나요? 어떤 사람이 미래를 볼수 있어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게 더갈것 같거든. 그죠? 더갈것 같으니까 여기서 질러버리는 거죠. 상 나갔으니까 끊임없이 갈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이걸 뒤에를 어떻게 알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러버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기업을 들어가 봤으면 아, 돈을 못 벌어 위험해. 내가 돈을 버는 기업이면 내가 몰빵해도 좋겠던데 돈을 못 벌어. 안 사. 안 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안 됐죠. 또 과거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해서 실제 고점인지 바닥인지 아주 잘 보여요. 시장의 고점과 저점에서는 감정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에 의해서 생성되고 강화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는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된다. 고독한 군중이 돼야 된다. 그죠? 여러분이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되었다면 우선 여러분이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좋은 주식이 되는 가격대가 언제인지 가만히 있어봐. 참 기다려보지. 제가 그러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 방법, 템플턴의 매수 방법이 3 내지 5회에 걸친 분할 매수. 아, 이 마우스를 바뀌든지 해야지. 3 내지 5회에 걸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는요.
내가 고평가가 났을 때, 그래서 50대 50의 법칙을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많이 수익이 났습니다. 50%를 잘라봅니다. 얘가 더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또 들고 가야 되겠죠.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죠, 맞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왜 분할 매수를 할까요?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이런 방법의 장점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돼요. 분석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종목을 내가 얼마나 담을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이만큼 담았을 때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파스칼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인간의 불행은 방에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하긴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전문가나 또는 명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독한 군중,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하는데 훌륭한 투자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그걸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필리 피셔가. 투자는 그래서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된다. 투자자들은 군중 속에 있을 때 안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 가만 있어봐요. 지난번에 보니까 대북 수혜주들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투매 현상을 벌렸습니다. 나도 같이 팔아야 돼. 가만 있어. 우리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팔았으니까 나도 두려우니까 같이 팔아야지. 쟤도 팔았는데 나라고 뭐별수 있나? 쟤도 돈 잃었대. 아유, 나도 뭐 잃은 건 당연하지. 이래야 되나요? 그래서 투자는 뭐라고 그런 거다? IQ가 아니라 뭐다? 뭐예요? EQ다. 뭐예요?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기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질. 좋은 주식을 매수했을 때 끝까지 버팅길 수 있는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기질이 뭐예요? 인내, 강한 인내심. 머리가 똑똑하고, 마음이 착하고, 그게 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이, 저 친구는 인간성은 별론데, 한번 뭐 샀다 그러면 하여튼 찐득이 같아. 좋은 주식 샀다 그러면 버티는 건 자신 있어. 그건 뭐예요? 진짜 돈이 되죠. 그게 그걸 갖고 뭐라고 그래요? 워런 버핏은 기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IQ보다 기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조사를 해왔어요. 미국에서. 뭔 조사를 했죠? 멘사 옆에 IQ 155 이상, 천재들의 주식 투자 실적을 보니까 연 수익률 5점 몇 퍼센트더라고요. 5.3%인가 그전에 한번 나오는데 보니까. 형편없죠.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거는 안 보려고 그래요. 또 아까처럼 이렇게, 아, 가만 있어봐. 야, 유나이트 제약을 진짜 이렇게 들고 왔으면, 10년을 들고 왔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제가 블로그에다 2014년에 주면서, 뭐 10년을 한번 들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10년을 들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10년 들고 가도 돼요. 하면서 10년 전으로 가보자. 과연 잘못됐나? 2019년이니까, 2009년, 2008년에 만약에 내가 2018년까지 들고 왔다고 했으면 돈이 얼마일까? 과연. 가면서 내가 우리 자녀한테 2008년에 주식을 자녀한테 사주려고 딱 작정해서 여기다가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 장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식을 5천만 원만 내가 아들한테 하나 사주겠다. 사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5천만 원이 829%입니다. 5844억이 됐습니다. 그럼 세금 낼까요? 세금 내요? 안 내지요. 난 증여한 건 5천만 원뿐이 없습니다. 주식이 알아서 올라간 거지. 그 세금 안 냅니다. 아들은 자연히 얼마 벌었어요? 얼마? 4억을 벌고 있어요. 그럼 집한채 선물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한테는 얼마 줘요? 2천만 원 주라는 거예요. 2천만 원 주식, 좋은 주식을 사서 주라는 거예요.
왜 자녀한테 그런 걸못 해줘요? 하실 수 있잖아요. 은행 갔다 2천만 원 저축해서 이런 돈벌수 있습니까? 가만 있어. 우리 미성년자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그거 사줘가지고 여기다가 2천만 원 사줬어요. 주식 하나 사주고, 야, 이거 네 거다. 너 저기, 네가 이제 성인 될 때까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저축해놨으니까 보지 말고 나중에 네가 이제 성인 되면 내가 줄게. 딱 2천만 원 사줘서 가만히 800%. 28, 26, 만 1억 6천 됐네. 야, 너 장가 갈 거냐? 알았어. 그럼 너 이거 갖다가 팔아다가 집 사고 장가 가라. 3천만 원은 증여세 걸려요. 2천만 원까지야. 예? 2천만 원까지. 성인은 5천만 원. 신고하고 세금 냈어요. 아이고, 저런. 아니, 뭔 종목을 사줬어요? 종목이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더붐님. 그건 뭐라, 그게 3천만 원씩 사주지. 아니, 2천만 원씩만 사주지. 넥스턴을? 아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더붐님. 어린 자녀한테 줄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아이, 황금 열매님 멋지십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아프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불경기도 없어. 그러면 제약주 좋은 종목을 하나 사서 자녀한테 2천만 원만 사주면. 유나이티드에 2천만 원 사줬더니 800%잖아요. 그러면 뭐요? 2826 1억 6천 벌어준 거예요. 내 자녀한테 10년 만에. 에이,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까? 삼성전자는 너무 대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못 벌어줘요. 가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삼성전자가 돈더 많이 버는 줄 알아요. 2000몇 년이에요? 아까 2014년인가요? 2014년에, 2014년에 이거 삼성전자 사봤자 맞나요? 아까 어디였어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몇 년에 한 거예요? 2008년에 했죠. 그럼 2008년에. 자, 삼성전자 2008년부터, 삼성전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올랐을 때까지 수익률 얼마냐? 415%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 주면요, 믿지를 않아요. 삼성전자가 돈더 많이 벌어준대요. 참, 그렇게, 이게 액수만 보고 얘기를 해요. 백테스트를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당장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템플턴은 뭘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과연? 여러분은 어디다 투자할래요? 저는 삼성전자 안 하고 유나이티드에다 투자를 하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보는데? 너무 쉽네. 그렇잖아요. 이게 대형주가 너무 고가가 됐기, 중형주 됐을 때는 삼성전자 투자할 만하지요. 대형주가 되기 때문에 그만한 수익률을 못 내주는 거예요. 투자를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그러면 또 뭐냐? 힐라 코리아 봐요. 더붐님이 여기 왔으면 이거 샀을 거야. 템플턴의 방이었어.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가 여기 뭐죠? 평창올림픽에 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어떻게 남북한 경협이 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했다고. 우물에 가서 숨좀 찾지 말라 그랬었죠. 그럴 때 컬링을 보면서 템플턴은 영미가 안경을 딱 쓰고 자기를 째려보면서 컬링을 할때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컬링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영미의 옷을 입은 거를 보니까 어깨에 휠라, 가슴에 휠라만 보이더라고요. 우리 유료원들한테, 야, 이거 돈 된다. 저걸 조사를 해보니까 컬링 대표에다 100억을 지원했대. 오,
대박이다. 그렇게 돈을 잘 벌어? 조사를 해봤더니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래서 여기서 2월 달에 매수를 간 거예요. 우리 이런 데로 사라. 제발 좀 사라. 그래도 여기서 안 사요. 이만큼 올라간 걸 그렇게 해서 계속 사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사. 여기 올라와서 제발 좀 사라 그랬더니 가면서 우리 저기 팔으셨나? 위대한 아빠님 팔으셨나 몰라. 아, 조금뿐이 못 샀어요. 아, 왜 많이 사는? 이게 또 떨어져서 팔았을 거야. 또 흔들려가지고, 그죠? 나를 마구 흔드는데 못 갖고 가게 만드니까 이제 팔았더니 얘가 팔고 나서부터, 아이고, 저걸 어떻게 신라 코리아가 이게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네. 이걸 어떡하냐고. 에? 에? 그렇게 사라고 그래도 여기서 주가는 그래서 어떻게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거예요. 걱정, 걱정. 아유, 전문가님 너무 올라서 걱정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라고요? 아, 여기서 2월달에 샀는데 떨어지면 나 어떡합니까? 그럼 못 사. 또 올라갔습니다. 제발 박스권에 사세요. 광, 아, 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다. 이게 좋은 기회다. 그러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전문가님, 그거 샀다가 떨어지면 나는 또 손실인데요. 아, 좋은 기업, 돈잘 버는 기업을 가면 돈 번다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해? 들고 가, 괜찮아. 그러면, 아, 이거 무서워요. 안 사.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안 사. 여기 올라가면 이제 사지. 여기 올라가면 삽니다. 설마 가겠어? 설마 안갈 거야? 설마 가겠어? 떨어질 거야? 안 사. 설마 가겠어?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아유,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참다, 참다, 참다. 여기 가서 질르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쭉 떨어져요, 여기서. 아유, 전문가님, 어떻게 이거 다 자르고 도망갈까요? 에이, 뭐, 아직까 뭐, 돈 요만큼 벌었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도 벌었으니까, 한번 참아보지, 뭐, 조금 손실나면 어때? 참아봐요. 이번엔 신고가로 아주 날라가 버리네? 여기서 산 사람도 지금 수익이 50%가 넘었어. 여기서 산 사람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아유, 정말 배 아파. 얼마예요? 에, 268%. 진짜 배 아프다. 그러니까 더 사라 그러면 도망갈 생각만 해요. 에이? 그죠? 도망갈 생각. 아, 우리 저기 멋진 여기서 사준 건데 처음. 그죠? 뿡뿡이 아빠님 여러 말 추가 매수했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수익률 얼마 났어요? 하, 삽니다. 샀지요? 그냥 가는 법이 없어. 떨어졌어요. 고통을 주죠. 아, 팔아야 되나요? 전문가님, 손절해요? 뭔 손절? 괜찮은 종목을 돈만 잘 버는데, 그냥 가져가요. 알았어요. 아유, 진짜. 아니, 몇 개월 동안 있었더니 돈도 하나 안 벌어주고 뒤로 떨어졌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팽배했는데, 아, 이게 슬슬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네. 슬슬슬슬 또 사. 아, 또 사요? 에? 또 사요? 또 박스권입니다. 또 사.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에요, 또 사. 아, 그러더니 쭉 올라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또 내려와. 아,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왜 물어봐요? 추가 매수했는데 괜찮아요? 우리 풍풍이 아빠님. 추가 매수했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걸 왜 물어봐요? 시키는 대로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되지. 아, 나 지금 몇 가지 올라서. 오늘 신고가 또 났나? 모르겠다. 신세계인.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큰 돈이 되는 거예요. 텐데고 아무나 먹어요. 오늘 또 나갔네. 와, 신고가. 난리 났네.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이 떨어지는데 안 샀다가. 올라가는 박스에 또 샀지요. 가만 있어.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났냐? 저기서 처음 샀으니까. 야, 이게 진짜 대박이다. 이것도 265%네. 정관님, 나 추가 매수인데 잘했어요? 잘했지. 어제 또 뭐가 또뻥 나가던데 오늘은 조정 받았나? 아휴,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죠?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못 들고 가잖아요. 근데 들고 갈수 있어요? 들고 갈수 있어야 돼. 돈이 되는데. 아, 뭐야 이건? 다 나와. 제가 이건 뭐, 그,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예? 끊임없이. 다 나오라니까. 어딜 다 나와. 좋은 종목이라니까. 매수 들어간다. 또 들어갑니다. 가다가 조정했습니다. 또 삽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박스권입니다. 또 사. 아이, 전문가님 떨어지는데요. 이거 샀다가 이거, 이게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아이, 좋은 기업을 믿고 가야지. 무슨 이격 났다고 자르냐고.
그렇게 해서 언제 큰돈 벌어? 그냥 들고 가세요. 또 삽니다. 추가 매수. 눌림목 줬습니다. 추가 매수입니다. 또 올라가서 또 눌렀습니다. 추가 매수. 여기 오니까 241%. 우리 전문가님, 나241% 놨는데, 제가 올라가 있어요. 템플턴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제그 계좌에 가보면, 예. 어디냐면, 제가 뭐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나와, 어딨어. 다 나오라니까, 다 나와. 우리 이러니, 아유, 정말.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벌써 132%인데, 아니에요. 이분 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수익이 날 때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악착같이 들고 가는 거. 그죠? 자, 대아티아이, 뭐, 좀, 그 다음에, 다 나와. 여기는 다른 분인데, 240에서 제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추가 매수해도 괜찮냐고. 어유 희맥트님 어서 오세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죠.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가 어디였었냐면요.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 요 자리였어요. 그죠? 어떻게요, 이 자리?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지금 또 나가지요. 또 나갑니다. 지금 241%가 아니라 지금 300%가 넘었죠. 팔았나요? 안 팔아요. 주가가 가는 한안 팔아요. 여러분이 수익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템버거를 먹는 거예요. 템플턴의 식구가 템버거를 괜히 먹겠어요? 그죠? 템버거는 아무나 먹지를 못해요. 전문가도 못 먹어. 그죠? 전문가도 못 먹어요. 템플턴의 식구는 템버거 먹는 사람이 나와요.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1000%를, 1650%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지고 1000%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언제 자릅니까?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갔을 때,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불과, 많이 안 담아도, 3000당 제약 하나 사갖고, 얼마요? 700만 원 사갖고 수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그때 300몇 프로 났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700만 원 갖고도, 에? 얼마야? 이게 생각을 해봐요. 몇 프로인지. 여기서 100만 원씩 해서 7번을 샀다는데, 700만 원이 지금 얼마 된 거예요? 430%예요. 그럼 2800만 원을 본 거잖아요. 말도 안 돼. 저게 가능할까? 여러분의 진정한 투자가 여러분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한테 저축.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나는 자녀를 부자 만들어 주겠다. 10년만 들고 가자. 유나이티드 제약에다가 10년 사줬다. 어떻게 됐을까요? 2천만 원이 800%면 2826, 1억 6천을 벌어주고요. 우리 자녀는 성인이라 내가 결혼할 때 이제 20살이 됐었거든요. 스무 살이니까 30세에 결혼한다고 가정해서 내가 5천만 원을 줄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주세요, 5천만 원. 그럼 주식에서 사주세요. 5천만 원 사서 그냥 묻어놨더니요. 아니, 그냥 한꺼번에 살라니까 좀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1,500씩 세 종목 샀습니다. 그럼 4,500. 하나는 2천만 원 사면 세 종목 사가지고 자녀한테 줬더니, 아, 10년 후에 자녀가, 아이, 가만있어 봐. 몇억 됐어요? 5천만 원이, 예? 다섯 배만 가도 얼마요? 2억 5천이야. 야, 너그 전세 자금 지금 조금 저기 지방으로 빠져서 결혼했다가 네가 벌어서 둘이서 벌어서 어떻게 해? 예, 서울로 올라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종목이 잘 선택해서 그 5억을 벌었다 그러면 아이 서울에서 전세 하나 얻어도 되겠군. 그죠? 신혼부부 할 말. 이게 여러분의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왜 그걸 안 해요? 오늘도 그냥 짜릿한 상황 까먹어야 된다고 가서 그냥 부기고 자녀들 부자 만들어줄 기회를 다 버려버려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하려는 거예요. 왜 좋은 정보 사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걸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때문에 파스칼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자기 방 안에서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이 싹튼다고 그러잖아요. 참 무섭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돈을 다 벌어줘.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대한약품 사가지고, 그죠? 대한약품 사서 그냥 매달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100만원씩, 100만원씩 사서 그냥 자녀한테 그냥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100만원씩, 100만원씩 사주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는 회사야. 왜요? 병원에 가면 이 우리 의료원 전문가님 우리 아이 때문에 병원 가서 링기를 꽂았는데 딱 보니까 그게 대한약품 거대요. 아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템플턴이 말할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회사가 망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투자해서 장기로 가면 자녀가 부자 되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원씩 100만원 저축해라. 어떤 분이, 전문가님, 나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지지난주인가? 목요일. 그래요? 그러면 녹시자세를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녹시자세를 사세요. 제 자녀도 사고 있으니까. 사세요. 그냥 사서. 그냥 50만원씩, 100만원씩 그냥 깎아줄 때마다 사서 묻어놓고 가세요.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부자 될거 아니에요. 제가 3세대 항암제다. 그죠? 스스로 저항 능력을 만들어서 세포를 살리고 암을 극복하는 3세대 항암제다. 1세대 항암제는 뭐예요? 폭탄 투하. 2세대 항암제는 뭐예요? 표적 항암제라 해서 암만 공격하는 거. 3세대 항암제는 단백질을 합성해서 그죠? 백혈구를 증가시켜 스스로 저항을 가져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 4세대 항암제는 아직까지 안 됐어요. 유통이 안 나왔어요. 상장이 안 됐습니다.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비상장 기업이더라고요. 1세대 항암제는 가장 무서운 거죠. 왜? 생세포도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아, 종양과 생세포까지 다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수류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주변까지 다 죽죠. 표적 항암제는 어떻게 해요? 암만을 공격하는, 종양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들고 가면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런 건안 하려고 그러죠. 자, 오전에, 오전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노래 두곡 듣고 또 나갑니다. 좋으니.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죠? 기다림의 미학이라. 요거 하기 전에 노래 듣고